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0번. 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막 이렇게 문제풀이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답은 말해놓고 그 순서로 읽으면서 내용 파악 위주로 해볼게. 정답은 5번입니다. CBA가 정답이래. 자, 가볼게. 첫 번째. 자, language may indeed influence the way that we think. 하고 이렇게 괄호를 닫을 거야. 해석이 사실 어렵진 않거든.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할 거고, 언어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무슨 아이디어냐면,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뭐, 언어 결정론이라고 알려진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내용적으로 접근할 때첫 번째 문장에 그냥 주제가 나와버렸어.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첫 번째 문장에 글쓴이가 뭘 하냐면, 언어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대. 그러니까 사고지, 사고.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어법 얘기 하나만 해보면, 요거는 관계부사 대시야. 관계부사 that.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the way how는 안 되지만 the way that은 상관없습니다. the way how만 같이 못 쓰는 거지 the way that 관계부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미리 하나 볼게. 여기 demonstration이란 단어가 밑에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실례라고 써 있지. 실례.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란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demonstrate는 증명하다라고 많이 외우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론을 증명해주는 예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시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어떤 최근에 예시가 있어. 이 현상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최근 예시는 포함합니다. 차이점을 포함합니다.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냐. 영어와 만다린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닫아볼게.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영어와 만다린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지. 그러니까 중국어를 쓰는 사람과 영어를 쓰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사고지, 사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대시야. 자, 그래서 도입부 다 읽었습니다. 자, C로 가보자. 자, English speakers tend to talk about time.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분사구문으로 갑시다. 사용해서 이렇게 할게.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Describe changes along a horizontal dimension. Horizontal이라고 하면 이거지. 이렇게 수평선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dimension이라는 말이 어떤 측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측면을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용어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something like, 어떤 얘기를 하냐면, I'm running behind schedule, or don't get ahead of yourself. 이런 얘기를 하게 된대. 이제 글쓴이가 뭐 우리가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개로 보고, 여기서 보면은, 스케줄 뒤에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늦게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수평적인 표현이래. Horizontal한 표현이다라고 글쓴이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get ahead of. 그러니까 앞서가다라는 의미일 건데, 이 앞서가다라는 말도 글쓴이가 볼 때는 뭔가 수평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겠지.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예시. 영어는 수평적인 표현을 한다. 수평적 표현을 가진다는 건 그런 언어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는 거겠지. 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더 적어도 괜찮아. 자, 계속 읽어볼게. 자, while Mandarin Chinese speaker also describe the time in horizontal term. 만다린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물론 얘네들도 수평적인 측면에서 묘사하긴 하지만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지. 가주어, 진주어. 자, 요런 거 처리할 때 이중부정이잖아. 이렇게 지우고 나서 해석하면 아마 좀 편해. 그래서 흔해. 뭐가 흔해? 용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흔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흔해? Associated with a vertical arrangement. 해가지고 vertical은 수직적인 걸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래서
수직적 배열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한 거래. 자, 중국어. 얘네들은 수직적 표현. 그런 언어를 가진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자, 다음 거. B 가보자. B. 자, 예를 들어서. The past might be described. 과거는 묘사되어질 겁니다. 뭐라고? being up. up이라고 묘사가 되어지니까 이게 수직적 표현이라는 거야. 과거는 up이라고 표현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미래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질 거냐면 down이라고 묘사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자, past하고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여기에 생략이 됐어.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적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past might be described as, future might be described as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략된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지금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직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고, 자, 그래서 it that turn out 드러난다라는 뜻이지. 뭐라는 게 드러나냐면, 자, 이러한 언어에서의 차이가 translate into 뭐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뭐로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언어에서의 차이가 뭐로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differences in performance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로 해석되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언어에서의 차이가 퍼포먼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어떤 퍼포먼스? 어떤 테스트에서의 퍼포먼스. 근데 그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야? 설계된 테스트야. 측정하기 위해서 설계된 테스트야. 얼마나 빠르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가. 시간적 관계를 하고 이렇게 다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뭔가 문장이 되게 부피가 길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 결국은 그거지. 다른 언어를 사용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인식적 테스트에서 다른 결과가 생겨. 인식적 테스트, 이게 사고잖아, 사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사고가 다르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인식적 테스트가 어떤 걸 측정하기 위한 인식적 테스트였냐면, 좀 이렇게. 좀 시간적인 걸 측정하는 인식적 테스트였대. 그러니까 글쓴이가 자꾸 이제 시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추가를 해볼게.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데, 좀 시간에 관련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디테일이 글 속에 들어가 있네. 그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A 덩어리 한번 봅시다. 자, specifically,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when, 뭐할 때, 받았을 때, a series of tasks, 어떤 업무를 내가 받았어. with vertical priming. vertical priming 밑에 있지 않나? 그치. priming 보면은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자극의 탐지나 확인 능력을 촉진하는 거다. 말이 진짜 어렵다. 그냥 읽을게. 수직적 프라임을 가지고 업무를 받았을 때, 만다린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더 빨랐어. 뭐할때더 빨랐어? recognizing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month. 해가지고 달이란 뜻이잖아. 달 사이의 관계, 시간적 관계를 인식할 때더 빨랐어. 계속 읽어볼게. 자, 실제로 요 사람, 이 누구냐면 유명한 인식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봤어. 뭘 봤어? 이러한 결과를 뭐라고 봤어? 암시한다고 봤어. 뭘 암시를 한다. 하고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해. 지금 이제 마지막 문장 남겨놓고 잠깐 멈췄는데 결국은 이거잖아.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잖아. 마지막 문장 봐봐. Habits in language에다 밑줄 한번 쳐보자. Habits in language에다 밑줄 쳐봐. 그 다음에 Habits in thought에 밑줄 쳐볼까? 그럼 이 문장을 잘 보면은 해석을 해보면 언어에서의 습관이 생각에서의 습관을 격려한다라는 직역이 가능할 텐데 우리가 맥락을 알고 있는 이상, 아, 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빈칸 추론 내면 요런 데서 낼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해석하는 거는 그냥 해석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 말이구나라는 거 아마 알수 있을 거야. 어법적으로 그렇게 특이한 건 없거든. 그 다음에 단어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볼게. 자, celebrated라고 하면은 우리가 celebrate, 축하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건데 꼭 축하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celebrity 하면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유명한, 저명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 celebrated. 유명한. 그래서 유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어휘 두 개만 적어볼게. 몰랐던 사람을 같이 적어보자. prominent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눈에 띄는, 뭐 유명한이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immanent라는 단어가 있거든. 얘도 유명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 근데 있잖아. 이런 단어가 있어. 뭔가 생긴 게 되게 비슷한데 접두사만 다르지? 얘네들은 괜찮거든. 유명한이란 뜻인데 얘만 다른 뜻이야. 얘는 임박한이란 뜻이야.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거 있지. 임박한이라는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단어로 뭐가 좋을까? 뭐가 안 될까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 그거 얘기를 한 거. 자, 이 지문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고 다음 지문 가서 단어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해보자.